자, 62페이지 신체운동 건강부터 보실게요. 자, 유아동작교육의 개념, 요거를 이제 갈라효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동작교육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작을 위한 학습, 동작을 위한 학습. 요거 이제, 동작을 위한 학습이니까, 동작이 이제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동작을 위한 학습이니까, 이게, 동작을 위해서, 동작 자체가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체육 수업처럼, 동작 자체, 그게 목표인 겁니다. 뭐 갤러핑 가르쳐야 되고 막 이런 게 이제 동작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자, 이게 이제 동작을 위한 학습이고 또 하나는 동작을 통한 학습이에요. 그래서 동작을 통해서 이제 러닝 스루 무브먼트, 동작을 통해서 딴 걸 배우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 하면은 동작을 통해서 이제 뭐 몸이 막 발달하게 되면은 이제 아이들하고 사회관계도 좋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동작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동작은 하나의 수단인 거죠. 자, 특별히 유아 시기에는 선생님들 유치원 뭐 교사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애들 보면은 이렇게 신체 사이즈하고 행동하고 이런 게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몸이 잘 발달을 못하고 막 특별히 막 아프고 막 이럴 경우에는 다른 발달도 좀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유아 시기에는 그리고 등치 좋고 막 이런 애들이 또 항상 인기아가 되기도 하고 막 활발하게 놀기도 하고 막 이래요. 자, 그래서 뭐 키가 원래 작고 뭐 그런 애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신체가 건강하게 발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동작을 통한 교육인 것이에요. 그래서 동작을 위한 교육. 자, 동작을 위한 교육은 주로 이제 체육 교육처럼 이렇게 동작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 동작을 통한 교육은 주로 이제 전인 발달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의사 예자 통합적인 발달을 추구할 때 동작을 통해서 다른 것들도 잘 발달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아의 운동 적성이 있습니다. 운동 적성은 여기 근력, 지구력, 조정력, 순발력, 유연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 옆에 페이지에 보시면은 지금 운동 능력, 운동 적성, 신체 구조의 관계 그림이 나와 있죠. 자, 그 그림을 일단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에, 일단 이 그림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관계. 이 그림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먼저 보시면 신체 구조. 이건 이제 몸이 얼마나 건강한가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구분도 학자마다 조금 다르게 한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우리 이제 유아이면 관련된 책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사실 맞아요. 어느 정도 거의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신체 구조가 있어요. 신체 구조에는 감각, 호흡, 순환, 신경기관 이런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뭐 일단 뭐 심폐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있어야 지구력이 있는 놀이도 할 수 있고 막 운동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신체 구조가 먼저 튼튼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런 운동들은 또 이런 신체 구조의 건강하고 또 관련성이 있어요. 그래서 신체 구조가 일단 기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적성이 어느 정도 발달을 해야 됩니다. 운동 적성 안에 지금 제가 좀 전에 보려고 했던 게 운동 적성이거든요. 자, 우리 지금 처음에 아까 유아의 운동 적성 요거 설명할 차례였잖아요. 자, 지금 좀 전에 설명하려고 했던 근력부터 시작해서 유연성까지 해당되는 요 내용이 운동 적성이에요. 자, 운동 적성. 자, 운동 적성이 갖추어지면 그제서야 운동 능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운동 능력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운동 능력은 기본 동작, 지각 운동 이렇게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게 막 뒤섞여 있으면은 뭘 묻는지 모르는 거예요. 운동 적성을 물었는데 답은 운동 능력으로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지각 운동 능력을 물어보는데 기본 동작 능력을 막 답에 쓰고 막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용어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뭘 묻고 있는지를 아시는 게 일단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신체 구조가 건강하면 그 다음에 운동 적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운동 적성에는 근력부터 유연성까지 이 내용도 좀 아셔야 돼요. 자, 운동 적성도 알아주시고, 운동 적성이 잘 갖추어지면 이제 운동 능력에는 기본 동작, 지각 운동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자, 이 표를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중에서 지금 우리는 운동 적성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자, 운동 적성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일단 보시고요. 자, 운동 적성에는 근력, 지구력, 조정력, 순발력, 유연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조금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조정력이에요. 그렇죠? 조정력 안에는 평형, 교치, 민첩성 이렇게 세 가지가 또 들어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우선 근력. 근력은 뭐 어렵진 않아요. 근력은 근육이 한번 수축할 때 발휘할 수 있는 최대의 힘이에요. 근데 이것만 외우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것도 물론 정의도 외워주셔야 되겠지만 아이들이 어떤 운동이 나왔을 때 이게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인가 이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실에서 아이들 데리고 수업할 때 아, 우리 애들은 근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 보니까 이제 막 팔 운동도 잘 안 되고 막 이런 걸 봤거든요. 근력이 부족. 한번 이렇게 쫙 힘을 뭔가를 땡긴다던가 이럴 때 막 부족한 거예요. 줄다리기도 잘 안 되고 막 땡긴다던가 할 때 막 부족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근력 향상시키는 운동을 해줘야 되겠는데, 아니면 뭐 근력이 부족함 이런 뭐 이제 신체 검사에서 그런 것도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근력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선생님, 우리 반 애들은 근력을 좀 향상시켜야 돼요. 막 원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근데 뭔 운동을 하지? 몰라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체 활동은 뛰어넘기, 오르기, 밀기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밀기 할 때도 쫙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죠? 줄다리기 할 때도 땡기는 것도 막 이제 근력도 많이 생기지만은 밀기, 뭔가를 쫙 밀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근육이 쫙 이렇게 쫙 펴졌다가 오므러졌다가 이렇게 되면서 힘을 쫙 주잖아요. 자, 그래서 뛰어넘기, 오르기, 밀기. 올라갈 때도 이제 다리 근육이나 이런 근력이 좀 필요한 거예요. 자, 뛰어넘기, 오르기, 밀기. 막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의 종류들이고. 자, 그다음에 지구력이 있습니다. 자, 지구력은 운동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지구력, 근지구력과 전신지구력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지구력은 근육이 장시간 동안 수축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매달리기 같은 거. 자, 오래 지속할 수 있으면 요거는 이제 지구력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중에서도 이제 근지구력, 장시간 동안 딱 할 수 있는 거. 자, 그다음에 전신지구력은 막 격렬한 운동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장거리 마라톤 하고 이런 사람들은 전신지구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하다가 보면 이게 이런 폐활량이 막 늘어나요. 이런 거 하면은. 자, 선생님들 뭐 요즘에 뭐 그 헬스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선생님들 운동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막 운동하는 거 보면 막 격렬하게 오랫동안 막 이렇게 뭐 춤도 추고 막 이렇게 자전거도 타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 심폐 지구력이 딸리면 못 하는 거예요. 폐활량도 막 늘어나요. 이런 지구력 있는 운동을 하면. 자, 지구력. 자, 지구력 안에는 근지구력과 전신지구력이 있다. 요것까지 기억을 해 주시고 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에 의해 달리기, 막 오래 달리기 하고 막 이런 거, 그다음에 매달리기, 팔굽혀펴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조정력이 있어요. 조정력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동신경이 발달했구나 이럴 때 조정력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정력 안에는 평형성, 교치성, 민첩성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평형성. 자, 평형성이 있어요. 자, 요건 이제 운동 신경이에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 발레리나도 그렇고 막 예쁜 동작 해갖고 오래 가만히 있고 막 이러잖아요. 자, 그게 이제 균형, 몸의 균형을 쫙 유지하는 건데 이거는 운동 신경이 있어야 가능해요. 발레리나들 막 연습을 많이 한 거잖아요. 저는 하려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잘 안 되는데 연습을 많이 하면 또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평형성. 평형성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도 아셔야 돼요. 정지된, 움직이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으면 안전사고 이런 거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꼭 뭐 발레리나가 될 것이 아니지만은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치성이 있습니다. 자, 교치성도 역시 운동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인데 요거는 시각, 청각, 촉각 이런 감각 정보에 따라서 중추신경이 근육에 정확한 명령을 딱 내리고 그리고 그 내려진 명령대로 정교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능력. 요게 교치성이에요.
맘먹은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몸이 안 따라줘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운동신경이 발달한 사람들은 새로 처음 보는 운동기구인데도 막 잘하는 거예요. 보면은 텔레비전이나 이런데 누가 모델들이 하는 거 보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내가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봤고 머리로 생각했는데 몸이 안 움직여주는 거예요. 자, 요게 잘 움직여줄 수 있는 거, 요게 이제 교치성에 해당합니다. 줄 따라 걷기, 평균대 걷기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내가 생각할 때 요렇게 걸어야 되는 건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막 휘청휘청하고 옆으로 막 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치성. 교치성은 머리에 들어온 정보대로 내 몸이 진짜 따라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치성이고. 자, 그다음에 민첩성이 있습니다. 민첩성은 신체를 이렇게 신속하게 이렇게 방향을 촉촉촉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민첩성은 신속하게 방향을 촉촉촉 바꾸는 거. 방향을 쫙 바꾸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이렇게 휘청해서 넘어지고 막.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지그재그 달리기, 얼음놀이, 공피하기, 징검다리 건너기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조정력 안에는 평형, 교치, 민첩 요 세 가지가 있다. 기억도 해 주시고 각각의 어떤 운동 사례가 나오면 이게 어떤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인지도 알아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순발력이 있어요. 자, 순발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봤던 민첩성하고 되게 비슷해요. 요 위아래가 약간 비슷합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 민첩성은 방향을 척척척척 바꿀 수 있는 게 민첩성이에요. 얼마나 민첩하게 척척 움직이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순발력은 뭐냐 하면은 방향 바꾸는 거 뭐 이런 것도 중요해요. 위치를 순간적으로 위치를 이동하고 순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방향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힘까지 촥 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힘과 속도 요거를 같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개구리 뛰기, 높이 뛰기, 멀리 뛰기 이런 거예요. 자, 멀리 뛰기는 힘을 촥 실어서 쫙 뛰는 거잖아요. 방향도 바꾸지만은 여기 있다가 저쪽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쫙 바꾸는 거. 자, 그래서 이거는 힘을 실어 갖고 딴 데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게 순발력입니다. 근데 정의만 봤을 땐 동작을 보면 구분이 되는데 정의만 봤을 땐 두 개가 좀 비슷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민첩성, 순발력 구분해서 알아주시고 뭐 유연성은 뭐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몸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바른 자세를 취하게 하면서 이게 이제 운동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요가 자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애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유연성은 되게 많이 발달해 있어요. 제가 유치원에 이제 뭐 자주 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유치원에 이제 원장님 만나러 이제 간 적이 많겠죠. 그렇죠? 갔는데 그때 보니까 그때 따라 애들이 이제 신체 운동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애들이 다리 찢어 가지고 여기 바닥에 코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고 놀고 있어요. 애들은 몸이 되게 유연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그런 게 유연성을 기를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운동 적성이에요. 지금까지 공부한 게 운동 적성입니다. 자, 이해가 아시죠? 자, 이게 운동 적성이고 이제 틀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운동 능력과 운동 적성 신체 구조의 관계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신체 구조와 관련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아이들이 몸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신체 구조가 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좀 전에 보셨던 운동 적성이 있어요. 자, 운동 적성까지 봤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운동 능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시험이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죠. 운동 능력에서. 자, 그래서 운동 능력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운동 능력 보시면. 자, 운동 능력의 개념. 자, 운동 능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동 능력에는 기본 동작 능력과 지각 운동 능력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요거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자, 기본 동작. 여기서 기본 동작 능력은 기본 동작.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동작. 안정, 이동, 조작 동작이 있어요. 자, 기본 동작에는 안정, 이동, 조작 동작이 있다. 그걸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요것도 일단 외워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지각 운동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운동할 때 감각적으로 느끼지, 뭐, 막 공부해서 뭐 철학적으로 생각합니까? 그쵸? 지각적으로
딱 생각할 수 있어야지 생각한 대로 몸을 탁탁 움직이는 거거든요. 순간적으로. 자, 지각을 못하면 운동을 못하는 거죠. 굶뜨면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각 운동 능력. 먼저 신체를 지각해야 돼요. 내 팔, 내 다리. 이 순간에 발로 딱 차면 돼. 오른쪽으로 차야 돼. 뭐 이런 건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신체 지각. 그 다음에 공간 지각도 알아야 되겠죠. 가다가 뭐 발레리나가 이렇게 넓은 공간이든 이렇게 좁은 공간이든 간에 자신의 이제 몸을 움직이면서 동작을 표현해야 되는데 가다가 꽝 벽에 박고 막 이러면은 공간 지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무대의 그런 무대가 이제 극장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대의 크기나 이런 거에 맞게끔 동작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절반만 가고 끝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팡팡 뛰어서 가는 것도 공간을 지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간 지각, 방향 지각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어느 쪽으로 틀 것인가. 아, 춤추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지각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방향 지각, 그다음에 시간 지각. 이게 이제 시간의 흐름이라든가 빨리 한다든가 천천히 한다든가 이런 게 지금 음악 들으면서 그러니까 음악하고도 관련이 있죠. 춤추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리듬이나 이런 걸 생각해서 그거를 분할해갖고 몸을 움직여야지 뭐 리듬 따로 리듬은 길게 가고 있는데 자기는 천천히 막 빨리빨리 움직이고 막 이러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박자를 느끼는 것도 시간 지각에 해당하는 거예요. 춤 잘 추는 사람들은 이게 음악을 딱 들으면 여기서 몸을 몇 번 털어야 되는지 이런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시간 지각. 그다음에 무게 지각. 그렇죠? 몸을 무겁게 뜨는 거. 동작마다 왜 가볍게 쫙 날아다니는 동작이 있는가 하면 무겁게 막 쿵쿵 하는 동작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자, 그래서 몸을 쓰기 위해서는 이런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 동작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지각도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의미를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기본 동작 능력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안정 이동 조작 동작이 있어요. 자, 여기서 안정 동작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정 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몸을 안 움직이는 거예요. 발을 안 뛰는 거예요. 발을 뛰지 않고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몸을 하나의 축으로 내 머리에 이렇게 여기 끈이 달려 있다. 이렇게 머리 꼭대기에 끈이 달려 있다 생각하고 요거를 중심으로 그냥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 요게 안정 동작이에요. 안정 동작은 다른 말로 비동 동작이라고도 하고 균형 동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안정, 비동, 균형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안정 동작 사실 비동 동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발 안 뛰고 가는 거다 이거에 초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균형하고 안정은 이게 균형을 잘 잡는 거에 더 초점이 있어요. 균형을 잡도록 하는 동작이다. 이런 거에 초점을 더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여기서 이제 구르기. 구르기는 여기 안정 동작이 넣기도 해요. 구르기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균형을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굴러가는데 균형 못 잡으면 희한하게 굴러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이동 동작에 또 구르기를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르기는 학자에 따라서 안정 동작으로 넣는 분이 있고 아니 구를 때 발 안 뛰고 구르는 방법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동 동작으로 넣기도 해요. 자, 여기 안정 동작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는 뭐냐 하면은 균형을 잡도록 하는 거예요. 균형. 몸의 균형을 딱 유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뭐 꼬기 뭐 이런 것도 그렇고 피하기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조금 이제 발을 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구르기 같은 것도 그래서 균형 몸의 균형을 잡고 일정한 동작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게 안정 동작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안정 동작, 비동 동작, 균형 동작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르기 같은 거는 여기도 넣고 뭐 여기도 넣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동 동작은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대로 이제 막 발을 떼어서 막 돌아다니는 그런 동작이에요. 자, 사실은 이런 각각의 동작들을 우리말로 풀어서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일단 암기장에 자세하게 동작의 정의를 넣어놓진 않았어요. 일단 구분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작 동작도 있습니다. 자, 조작 동작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체에 힘을 주고 물체로부터 힘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로 기구를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공을 던지고 공을 받고 뭐 리본 가지고 힘을 줘서 막 하늘에다 그리고 이런 게 다 기구를 사용하면서 힘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 동작 능력, 기본 동작 능력에는 안정, 이동, 조작 동작이 있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지각 운동 능력이 있습니다. 지각 운동 능력. 자, 아까
유아의 운동 능력에는 기본 동작 능력과 지각 운동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것은 기본 동작 능력이고 지금 보는 것은 지각 운동 능력이에요. 지각할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지각은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지각 운동 능력 중에서는 자, 지각 운동의 요소를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외워 주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요소 외우셔야 되고. 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하위 주제도 외우셔야 되고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지 탐색 개념까지 연결시켜서 이 표는 싹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신체 지각이 있어요. 신체 지각 뭐죠? 내 몸을 알아야죠. 자, 명칭, 유아 입장에서는 명칭 알아야 돼. 머리 어디니? 여기요. 뭐, 손가락 어디니? 여기 뭐, 이렇게. 엉덩이 어딨어? 막 이렇게. 자, 이제 재밌게 수업해볼 수가 있겠죠. 자, 신체 명칭, 신체 각 부분의 명칭, 신체 모양. 자, 우리 신체 중에서 동그랗게 말아보자, 동그란 모양 만들어보자, 신체 모양, 그쵸? 그래서 둥근 모양, 긴 모양, 구부러진 모양, 이런 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 무용을 하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신체 표면, 앞, 뒤, 옆, 뭐, 이거 내 신체 표면, 오른손, 왼손, 막 이러면서 신체 표면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대체로 발레 개념들이에요. 자, 이 지금 우리 신체 운동 건강에 나오는 많은 동작들은 옛날에 서양에서는 발레랑 관련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레 동작을 생각하시면 뭐 여기 이동 동작도 다 좀 생각이 나실 것이고 그리고 여기 이동 동작에 있는 동작들은 말로 설명해놓으면 이게 무슨 동작인지 아셔야 되기 때문에 동작 모양을 봐야 되는데 이 동작 모양은 나중에 이제 여기 다 아실 거고 잘 모르는 헷갈리는 동작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면 발레하는 사람들이 한 동작이 있어요. 네, 발레하는 사람들이 한 동작이 제일 맞는 거예요. 막 동작 많이 해놨던데 보니까 발레하는 사람들이 하는 동작을 보시면 잘 이해가 가실 거고요. 자, 그래야 눈에 잘 보여요. 이게 다 발레를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공간지각이 있어요. 공간지각. 자, 공간에 대해서 장소의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자기 공간과 일반 공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공간은 나 혼자 이렇게 써야 되는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공간은 다 같이 쓸 수 있는 전체적인 내가 사용할 수 있는 하지만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 넓이 이런 거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 공간과 일반 공간이 있는데 이건 공간 지각 중에서 장소에 관한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높이도 알아야 되겠죠. 점프했는데 막 벽에 쾅 부딪히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공을 던질 때도 이렇게 여기 조금 벽에 조금 덜 닿게 탁 잘 던져요. 공을 잘 다루는 사람들은. 근데 공을 잘못 다루는 사람들은 펑펑 찍고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높이에 맞게끔. 자, 그래서 장소, 높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향, 앞뒤, 옆, 위아래, 비스듬히 이런 방향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는 크게 움직일 것인지 넓게 움직일 것인지 좁게 움직일 것이든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바닥 모양도 있어요. 바닥 모양은 경로라고도 하죠. 경로. 자, 경로에는 물론 공중 경로도 있고 바닥 경로도 있습니다. 리본 같은 거 해보는 거니까. 자, 그래서 바닥 모양 곡선으로 직선으로 지그재그로 경로 이런 것도 생각해야지 이제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발레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향 지각이 또 있어요. 아까 공간 지각 안에서의 방향도 있었어요. 자, 공간에서도 방향을 생각해야 되겠죠. 이게 오른쪽으로 더 많이 뛰어야 되겠구나. 이 공간에서는. 이게 감각적으로 와닿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아, 이 공간에서는 위로는 가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이제 공간 지각 안에도 방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방향에 대한 지각이 또 발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방향성과 측면성이 있습니다. 방향성, 위, 아래, 앞뒤, 뭐 오른쪽, 왼쪽, 안과 밖, 이런 것들이 방향 지각인데, 방향성은 이제 방향을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 측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만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방향, 예를 들면, 공간 지각 안에서 방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방향 지각 안에서, 예를 들면, 스케이팅 하는데 오른쪽으로 뱅글뱅글뱅글 도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도는 경우도 있고, 또 왼쪽으로 도는 경우도 있고, 이건 방향에 대한 지각.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나는 오른쪽 회전은 되는데 왼쪽은 안 돼.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방향성과 측면성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 지각이 있어요. 시간 지각에는 속도와 리듬입니다.
속도는 그냥 이제 빠르게 느리게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리듬 패턴. 자, 리듬을 타면서 국악이 들리느냐 아니면은 행진곡이 들리느냐 3박자 춤곡이 들리느냐에 따라서 몸짓은 달라지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리듬 패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게지각이 있습니다. 자, 무게의 전위와 힘의 세기. 자, 무게의 전위는 무게가 이제 무거운 거에서 가볍게, 가벼운 거에서 무겁게, 점점 없어지게, 이런 식으로 조금 바뀌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 자, 힘의 세기는 세게, 약하게, 중간 정도로 요걸 유지하는 거예요. 그쵸? 무게 지각이 있고, 그 다음에 관계 지각이 있습니다. 자, 관계 지각 보시면, 일단 신체 간의 관계, 내 코하고, 내 발, 내 콧등이 여기 무릎에 닿게 해봐, 앉아가지고. 자, 이런 게 이제, 관계예요. 내 코가 내 무릎에 닿게. 이런 거. 앉아가지고 왜, 이렇게 얼굴 팍 숙이고 다리에 닿으면 내 코가 이제 무릎에 닿게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신체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어떤 동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요거는 짝하고 똑같이 해보세요. 짝과, 짝의 거울대기 활동, 뭐, 이런 거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사람과의 관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물체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자, 물체와의 관계는 공, 후프, 평균대 등과의 관계인데, 자, 요거는 이제, 물체하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렇게 어떤 장애물을 세워놓고, 쭉쭉쭉 세워놓고, 장애물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피해가게 이렇게 끝까지 가는 그런 이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장애물들이 서 있으면 내가 이 장애물하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뛰고 이렇게 다녀야 되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몸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관계지각, 물체와의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물체와의 관계 보시면 공, 후프, 평균대 등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후프 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걸 하고 있어요. 공을 치는 걸 하고 있어요. 요건 이제 조작 동작이잖아요. 힘을 주고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 후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후프 가지고 터널을 만들었어요. 후프 갖고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통과하는 걸 해요. 그거는 이제 여기 관계 지각이라기보다는 공간 지각에 가까운 것이죠. 후프와의 관계 지각이라기보다는 내 몸을 여기 이 공간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조정해야 되나 이거를 더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줄 후프 등장하면은 무조건 뭐 관계 지각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얘가 공간을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관계를 생각하는 건가 이런 걸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지각 운동 능력의 개념적인 요소를 쭉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 요거 이제 정리를 다 해봤어요, 우리가. 자, 운동 능력, 운동 적성, 신체 구조의 관계, 요거를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요 표를 기억을 해주시고, 운동 사례가 나왔을 때,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 곤란했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운동 능력 발달 단계부터 계속 보도록 하시겠습니다.